이현주의 네, 정치. 제 정치에 대해서, 이현주의 정치.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탈당을 했다. 민주당을 탈당을 했다. 또 바른미래당을 창당을 참여를 했다가 주도를 했다가 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당, 그다음에 뭐 무슨 경계, 그리고 우리 패거리, 또는 뭐 지역 이런 거에 별로 구애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딱 항상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국민들의 자유,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냥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계속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정치판이 저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들만의 어떤 당의 논리, 그 다음에 지역의 논리,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거에 자꾸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매우 많이 놓치고, 그리고 이제 당안의 논리에 매몰되다 보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억지로 따라가야 되고, 이걸 굉장히 저는 많이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라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대통령 견제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이 다 있지만요,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다들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의 그 노선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국회의원들이. 저는 대통령제의 국회의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가치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 가치. 그러니까 투쟁을 해도 당을 위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데도 내가 이 당에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맞는데도